뉴욕 나눔재단이 어제 후원금 배분 행사를 열었습니다. 9개 비영리 단체에 11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.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한인 및 미주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뉴욕 나눔재단이 어제 저녁 후원금 배분 행사를 열고 뉴욕 뉴저지 지역 비영리 단체에 후원금 총 11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. 지난 8월부터 후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뉴욕 나눔재단은 시민참여센터와 패밀리터치, 기브챈시스 등 총 9곳의 비영리 단체를 선정했습니다. 뉴욕 나눔재단은 저소득층이나 여성 문제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관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1년에 이런 돈을 갖다가 레이즈해서 오늘 그랜트를 오늘 주는 겁니다.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모아서 오늘 그 그랜트를 드리는 겁니다. 후원금을 전달받은 단체들은 현재 비영리 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조차 불가능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만큼 이들을 돕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에 나눔 파운데이션에서 기금을 받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계획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주로 사용될 거고요. 스티븐 오 이사장은 뉴욕 나눔재단의 후원 활동은 한인 지역사회의 기부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을 돕는데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.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.